게시판으로 저희 볼게요. 좀 일찍이 남겨주신 분이에요. 세상에 공짜는 없다님. 명언을 필명으로 쓰고 계시네요. 대림산업인데요. 10만 5천 원에 사셨고 30% 가고 계세요. 지금 조정 중인데 저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도 될까요? 이미 20% 수익 실현했고 지금은 30% 남은 구간입니다. 그러면서 박준영 운영님 이렇게 불러주셨네요. 운영님 지금 12만 원대에서 살짝 기간 조정인데요. 어떻게 추가 매수 더 해도 될까요? 일단은 50% 사셔가지고 네. 20% 수익 실현했다는 거죠. 네. 뭐 이런 전략 괜찮습니다. 일단은 많이 갖고 있으면 일단은 욕심부리냐 팔고 또 올라가면 10% 더 팔고. 근데 개인 투자가 더 실패한 이유 자체가 50% 갖고 있다가 20% 팔았어요. 근데 그 주식이 더 올라가서 나머지 20%를 더 20% 아니면 30%를 더 높게 사버리는 경우.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. 올라가면 그냥 더 좋고 내 네. 30% 가지고 더 추가 이익을 실현하면 되는 거거든요. 네. 이청자님 이제 팔아놓고 주가 빠졌으니까 이제 살까? 예, 네, 그렇죠. 고수시네요. 예, 네, 일단은 뭐 대림산업은 네. 뭐 최근에 주가 많이 떴습니다. 예상한 이제 주가 뜬 이유 자체가 네. 본래 이제 대림산업이 작년도부터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은 이유 자체가 해외 수주를 아예 지금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. 거의 작년도에 거의 해외 수주가 거의 없었고 네. 올해도 지금 해외 수주가 거의 지금 목표가 없습니다.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대림산업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 주요 해외 건설업체들이 지금 네. 수주가 달성률이 지금 상당히 거의 미약해요. 현재 제가 4월 말까지 분석을 해보면 전체 작년 동기 대비해서 40% 정도까지 달성을 못했어요. 수주 목표로만. 이게 유가랑 연관이 높지 않나요? 그렇죠. 높은데 상반기 때 유가는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? 65불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쪽에 수주가 거의 안 나왔어요. 그래서 작년도도 국내 건설회사들이 수주 목표가 달성을 못했거든요. 아마 325억 불인가? 예, 그 작년도 그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해서 안 좋으니까. 네. 그래서 대림산업 대신 이제 국내는 엄청 좋습니다. 생각보다 네. 좋다는 거죠. 작년과 비슷하게 부동산 아파트 물량이 공급이 좀 될 것 같고요. 또 최근에 뭐 지방이라든가 서울은 말할 것 없이 1순위 쪽에서 1순위 주택 분양이 다 성공적으로 네. 진행이 좀 되고 있거든요.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광주라든가 세종시라든가. 예, 그래서 국내는 좋아요. 그래서 해외 쪽의 부진 부분 자체를 충분히 국내 쪽에 뭐 워낙 또 아짜니까 국내 수익이 많이 내니까 그래서 네. 실적 나올 거고요. 그다음에 뭐 대림산업 주가 자체는 여전히 주가 쌉니다. 가치주로 보셔야 됩니다. 지금 해외 성장성은 해외인데 해외 쪽 수주가 없으니까 성장 기대감은 적어요. 이런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? 주가 올라갈 때 사시면 안 됩니다. 아. 네, 성장이 없으니까 주가는 제한적이에요.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지만은 지금 PER 네. 기준에서 차트 보면 6배, 7배거든요. 네. 7배 이 정도 있을 것도 PBR도 0.67 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습니다. 그렇지만 성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.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승 탄력은 떨어진다. 대신 이렇게 빠질 때 이런 종목들은 악재가 놓칠 때 가치주는 악재가 놓칠 때 사야 된다 그랬으니까 차트로 본다는 좀 팔아야 되는 쪽인데 뭐 기업 내용을 믿으시면 됩니다. 이 종목은요. 좀 워낙 싼 주식이니까 네. 뭐 충분히 기업 내용을 믿고 아마 이 정도 선에서 아마 11만 3천 원 정도가 지지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이 정도 사시면 12만 2천 원대가 최근에 고점이니까 이 정도 가면 이제 거의 한 10% 정도 언제는 수익을 좀 낼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 정도의 용목은 대체적으로 아마 11만 원대 지지가 되니까 11만 3천 원대 사서 12만 원대 정도 올라가면 파는 조금 전에 50% 중에서 추가 매수한 거는 또 팔고 네. 다시 내려오면 또 올라가면 12만 5천 원 올라간다 그러면 15% 팔고 이건 네. 많이 올라가 13만 원 이상 돌파하기 쉽지는 않습니다. 뭐 증권사 측의 목표 주가면 13만 원까지 얘기를 하는데 예.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아마 12만 8천 원이 13만 원 정도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. 그 가격대에서 전량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세상에 공짜는 없다님 이미 잘 하고 계시는데요. 저희는 아래쪽으로 좀 더 빠질 때 사자 11만 원대 지지되는지 보고 11만 3천 원 라인 추가 매수 가격대로 제시해드렸고요. 13만 원까지는 힘들다. 12만 5천 원 선을 매도 가격으로 또 정해드렸어요. 좋은 수익도 보시길 바랍니다.